자기 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청취자 클립 여러분. 아니다, 청취자 클립이 아니고 오디오 클립의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4월 19일 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오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끔찍한 일 벌어진 것 치고는 잘 버텼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귀환했고, 특별히 반도체 주식들이 귀환했다. 그러나 그 사이 그래도 잘 견뎠던, 네, 그 헬스케어나 이런 쪽이 아주 몰락하는 하루가 되었다라고 오늘 시장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지의 고금리 시대가 열렸는가? 또는 금리 내성이 생겼는가? 예.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 고금리 시대 옵니까? 지금? 고금리 시대 와요? 아, 야, 3.5%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준 총재 입에서. 그런데 기술주들이 안 빠졌다는 거죠. 오늘 이게 진짜 아주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쫙 보기 위해서 시장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죠. S&P 500의 하루 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올라서 시작했어요. 쫙 빠집니다. 근데 반등에 성공해요. 또 쫙 빠집니다. 또 반등에 성공해서 약보합 마감. S&P 500 0.02%, 0.9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근소하게 떨어지면서 4,391을 마감했고요. S&P 500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우존스도 0.11%, 39포인트 빠져서 34,411, 나스닥 종합지수도 0.14%, 18포인트 빠지면서 13,33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아주 조금 빠지면서 장을 마감하는 흐름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가지수는 요 정도 됐어요. 자, 오케이. 주가지수의 흐름, 전반적인 상황 한번 판세 보고 그 다음으로 논의를 이어가죠. 자, 핀비즈닷컴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증시 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항상 우리가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대각선 쫙 긋는데, 반대의 일이 벌어졌죠. 최근 금리 상승기와 금리 상승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과는 전혀 다른 판세가 나왔어요. 보통 어떻게 됐죠? 밑에서 위로 금을 쫙 긋고 나면 위쪽은 빨간색, 밑쪽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주는 왔다리 갔다리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보세요.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빅테크들 반등에 대체,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공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넉마가 되었던 반도체 주식들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푸른색을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들이 별로 안 좋았을 때 그래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었던 업종들이 휘청합니다. 헬스케어 죽었고요. 네. 그리고 소비재조차도 이번에 죽었어요. 에너지는 뭐 계속 고공행진이니까 오른쪽 끝에 파란불, 에너지 영역은 그냥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세를 전반적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셨습니다. 아, 나 죽어. 네, 채권 시장 죽었습니다. 네. 아, 그들의 피 흘림 소리가 들리는가. 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채권 시장. 오. 네. 10년 채권 금리 2.857%, 4.9BP 올랐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 2019년 이후로 최고치고요. 2년물은 겨우 0.2BP 올랐습니다. 2.4459%. 자, 그러면 금리차도 어떻게 돼요? 2.85, 2.44, 네, 41BP로 벌어지죠. 레이얼 브레이너드 총재께서, 아, 부의장 지명자께서 우리 10년물과 2년물 금리차 보고 있어 라고 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쫙 벌어짐. 와, 뭐 경기 이렇게 금리 올리면 경기 꺾일 거야.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 오를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들을 강력한 빅엿을 매기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파죽지세로 금리가 올라가, 즉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러다가 10년물 3자 보겠네. 웬일이야. 자, 30년물은 3자 보게 생겼습니다. 2.946%로 2.9BP 올랐고요. 5년물도 2.789, 3개월물은 0.777. 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후로 장단기 금리가 쫘르륵 줄이 세워지면서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들이 쫙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자, 2년 2.44, 5년 2.78, 10년 2.85,
30년 2.94. 네. 이렇게 가죠. 네. 아, 연준은 지금 힘이 세다는 거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한쪽에는 현금 주머니를 가득 들고 있고 또 다른 주머니에는 채권을 가득 들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인위적 조작이 금리가 가능하다. 네. 그런 상황이죠. 1번과는 전혀 다른. 1번과는 YCC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자,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FOMC 쪽, 페드워치 쪽에서 지금 생각하는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을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장중에 96%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88.8% 50BP 금리 인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누적 금리 인상 폭도 215BP. 그러니까 즉 시작했던 금리 인상 시작점부터 무려 2.15% 금리를,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시장 컨센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금리 올라갔는데요. 자, 금값은 2,000불을 다시 노크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현상이에요. 네, 금값이 2,000불을 노크를 하면서 금값이 은은하게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유가는 리비아 쪽에서 시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유전 하나가 일시 폐쇄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나오면서 장중에 108달러까지 찍었다가 지금 106.85달러로 숨고르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모르네요. 106.89. 그리고 천연가스는 장중에 그냥 고공행진하면서 근래 최고점 갈아치웁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유럽 쪽에서 가스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 기준으로 장중 8달러를 찍었다가 현재는 7.738달러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비철금속 가격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유지하고 있는데요. 니켈 1.4%, 알루미늄 1.95% 올랐고, 농산물 가격은 대두 가격이 1.95% 올랐고, 다른 소맥과 옥수수는 약보합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아주 재미난 통화가 하나 생겼어요. 재미난 통화, 브라질 헤아라입니다. 브라질 헤아라가, 달러 대비 브라질 헤아라 4.6536이에요. 2년 내 최강세, 2년 내 최강세를 시연을 하면서, 자, 브라질 국채 물리신 분들 한번 펴보세요. 채권 가격 똥값 됐는데, 채권 가격은 똥값이 돼. 그 900 몇십인데, 1000이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 환이 262원쯤 됩니다. 지금 원 헤알 환율이 262원. 지난번에 180원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80원 갔을 때 도탄에 빠졌던 우리 채권 투자자들, 자, 이제 본전 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다가, 플러스 나오면 일단 정리 좀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브라질 가격이 다들 브라질 채 그 뭐야 환율 가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네. 아, 왜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시점에 왜 콧물이 나오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금융시장에서 진짜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는 엔화가 폭발했습니다. 엔화 약세 폭발. 자, 엔화가 어디까지 약세였느냐? 2002년 이후 최고 약세. 20년 만에 최고 약세. 야. 자, 종합을 해 보죠. 지금 이렇게 주르륵 열거식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소화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자, 보세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거로 여겨지니 채권시장이 완전히 금리가 올라가는 패닉 사태가 발생했고, 채권 가격, 금리가 올라가는 건 가격이 빠지는 거니까 패닉 사태가 발생을 했고, 미국에서 금리를 많이 준다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미국 국채 들고 있어야 되겠네 하는 분위기가 더 많이 드니까, 다른 통화 대비 미국 통화를 더 선호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유럽은 어때요? 가장 중요한 카운터 파트너, 달러와의 한 7할을 책임지고 있는 유가로 오픈인가? 하여튼,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유로 전쟁이 났고, 그 다음 완화 정책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전쟁이 났기 때문에 금리 갑자기 올리기도 힘들고, 이건 뭐야, 우겨쌈을 당한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로 대비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를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우리는 엔화 약세를 원해. 우리는 디플레야. 우리 30년 디플레야. 까불지 마. 우리 인플레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진 지 오래야. 아무래도 인플레 안 나타나. 그냥 걱정하지 마. 우리는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할 거야. 장기물을 계속 금리를 찍어 누를 거야. 계속해서 시중에 우리가 장기물을 공급해서 금리가 절대 안 올라가도록 할 거야. 사주면서. 사주는 거지. 죄송해요. 거꾸로. 사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yield curve control, YCC를 진행할 거야. 10년물 걱정 마. 내가 계속 찍어 누를 테니까.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야, 씨.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아우. 자, 미국 야, 일본이 안전해. 미국이 안전해. 달러가 안전해. 엔화가 안전해. 어? 야, 달러 갖고 있으면 달러 국채 갖고 있으면 2%나 더 주는데? 가자. 가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야, 일본 엔화가 20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그 이 부분은 일본 쪽에서 그 좀 뭐라 그럴까? 그 야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하루 있고 총 그 BOJ 일본은행의 총재께서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엔저가 전체적으로 경제와 물가를 모두 밀어올려 일본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기본 구조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은행 총재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계속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엔화가 얼마이냐? 일본 엔화가 달러당 127입니다. 장중엔 더 올랐고요. 지금 127이에요. 127. 덕분에 원화도 같이 뒹굴면서 1234.87, 그러니까 1735원 정도 수준. 아,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 했는데 뭐 일본이 가니 어쩔 수 없어. 같이 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다 하루 있고 총재가 드디어 너무 급박하게 엔화가 약세가 되다 개입했습니다. 상당히 급속한 환율 변동이다. 과도한 변동이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스즈키 있지 재무상도 개입했습니다.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 특히 급속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뻔한 얘기했고요. 최근 엔저 진행을 포함해 외환시장의 동향과 일본 경제의 영향을 확인해 긴장감을 느끼며 대응하겠다. 과도한 환율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미국 등의 통화당국과 밀접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세를 원하는 거지. 속으로는 약세를 원하면서 히히거리고 있는데요. 너무 급격한 변화이긴 합니다. 예전 2002년도에 135가 신기록이라고 하더군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127까지 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재밌었던 얘기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자,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느냐. 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네, 블러드, 피에 블러드께서, 그냥 들이받는 블러드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하는 애널리스트마다 좀 틀린데, 일단 채권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의 김성수 애널리스트가 전한, 내용들을, 인용을 해 드리면요. 50BP를 뛰어넘는 75BP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75BP랍니다. 한 방에. 이거는 못 듣던 얘기인데. 자,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자,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네? 뭐라고요? 몇 퍼센트요? 3.5%. 네. 지금 몇 퍼센트예요? 지금 0.5% 아닙니까? 3%를 더 올려야 돼. 6번 남았는데 3.5%를 만들려면 매번 50BP씩 올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니까 한 번은 75BP 올려. 지금 이런. 이야. 그러면서 진짜 세졌어요. 이 형이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 더 강해져서. 야, 타노스 막 이런 느낌. 자, 중립금리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 아니라 중립금리도 필요 없어. 2.5% 중립금 필요 없고 최대한 빨리 중립금리까지 도달하고 거기서 더 올릴 생각을 해야 돼. 야, 2.5는 중간 징검다리지. 무슨 소리야. 목표 지점이 아니야. 중간 징검다리야.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얼마? 3.5. 와. 야. 자, 경제는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자,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업률은 연말까지 3.0%대를 하회할 전망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경기가 무지하게 좋다. 자, 연말까지 3.0%대를 하회한다는 건 뭐야? 미국 기준으로 완전 고용이고 고용 상태가 금리를 올려도 연말까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고용이.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얘기인 즉슨 3.5의 뒷이면은 블러 총재가 무조건 야, 다 죽어! 기총소사 다 죽어! 막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뒷면에 뭐가 있냐면
야, 완전 고용이 경기 너무 좋아. 금리 올려도 괜찮다니까. 금리 올려도 경기 안 죽어. 누가 경기 죽는데? 너희들이 경기를 알아?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경기 안 죽으니까 빨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고조돼갖고 나중에 못 막을 상황이면 지금 빨리 막자. 75BP라도 빨리 막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확신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5월부터 그 양적 긴축을 시작할 전망인데 곧바로 채권 매각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시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도 보셨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아니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보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시장 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장 심리 한번 살펴보죠. 자, 시장 심리가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시 슬슬 겁을 먹기 시작하면서 39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시장에서 정말 신기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금리가 올라갔는데 왜 기술주하고 왜 반도체가 올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내성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의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내성이 완전히 생겼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보면 기술주 중에 현금 흐름 창출이 잘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리비안 마이너스 5.8%, 루시드 마이너스 3.2%, 모더나 야 이거 1년 52주 신저가 납니다. 지금 6.4%, 6.5% 가까이 지금 빠지면서 기존에 막 성장을 구가했던 애들은 아주 박살이 났어요, 주가가.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그 금리 올라가면 얻어맞았던 기술주,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좀 반등을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게 재미난데 일단 지금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7.5%의 실적이 발표되었고 1분기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7.5% 실적 발표한 사람 그 회사들 중에서는 대략 그 80% 정도가 예상치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나쁘지 않게 나온 애들은 오르고 그렇지 않은 애는 빠졌는데 오늘 이제 금융주들 실적 발표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이 $0.75였는데 주당 $0.8 찍으면서 3% 주가 상승했고 반면에 찰스 수합은 예상보다 떨어지면서 주가 9%가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기술주들은 웬 거란 말인가라는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벡 아리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는 애널리스트가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22년도 PC 수요 둔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반도체 섹터의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PC 수요 둔화가 이미 상당한 기간 논의되어 온 상황이며 따라서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안 빠졌느냐? 반도체 1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TSMC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얼마였죠? 영업이익률이 41인가 46인가? 나 이렇게 깜빡깜빡해. 여러분 도와주세요. 41%였나요? 46%였나요?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왔나요? 가이던스 2분기 더 올라간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전세계 파운드리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21년도는 뭐 27%인가 8%인가 나왔고 올해에도 23% 증가율이 나오잖아요. 미친 증가율이에요. 무슨 산업이 봐 1년에 20몇 퍼센트씩 증가합니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누가 뭐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시즈널로 좀 빠진 거야. 그리고 작년에 뭐 PC 너무 많이 팔렸잖아요. 노트북 너무 많이 팔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빠질 거야. 그건 맞지. 조금 빠지는데 그러나 전체 산업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거는 자, 왜 그러냐면은요. 파운드리가 늘어난다는 건 전체 반도체가 늘어난다는 거지. 그렇죠? 파운드리를 얘기할 땐 보통 시스템 반도체고 시스템 반도체 옆에 뭔가 드르륵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양이 늘어난다는 건 반도체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몰라고 있었던 게 아니지.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아니까 이게 주식이 안 되는 건데 야 실적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잘 나오고 야 성장 구가하고 성장 뻔한데 왜 주가가 왜 안 올라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에서 찾으면 안 되죠. 지금 반도체 주가 빠지는 건 반도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예요? 야 금리 올라가잖아. 야 주식 비중 좀 줄여야 되는데 뭐부터 줄여? 기술주부터 줄여. 됐어. 그래 기술주부터 줄여. 하고 줄인 거죠. 탑의 문제예요.
금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응을 좀 해야 되겠는데 뭘로 대응을 해? 기술주를 좀 더 걷어내고 그냥 야 음식료 좋네. 음식료 더 사. 에너지 좋네. 에너지 더 사.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그동안 좋았으니까 부메랑 맞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소화가 됐느냐? 소화가 되고 있느냐? 그 근처까지 왔느냐가 오늘 시장에서 되게 재미난 대목입니다. 아직 몰라요. 하루로는 모르고 팔만큼 팔았나? 뭐 이런 생각? 근데 분명히 기준점이 되는 TSMC의 2분기 실적 전망이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이고 그다음에 메모리 업체 이번에 뭐 삼성전자 실적 말할 것도 없지. 실적 대비 주가로 따지면 너무 억울하지. 실적 이렇게 잘 찍고 주가 빠져. 우왕. 원래 실적 발표하고 빠지는 주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심하잖아.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 하는데도 주가가 많이 빠지죠. 그래서 자 이제 내성이 생겼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주들이 끝나느냐. 자 만약에 이거 단기적인 시각은 전혀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오늘 한국 시장에서 기술주와 반도체와 칩 주식들이 굉장히 전기전자가 많이 오른다면 이 시각의 변화가 조금 읽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거기에서는 가장 선행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한국 시장 되게 재밌을 거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전기전자가 많이 오른다면 야 이제 갈 만큼 먹을 만큼 먹었잖아 됐어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금리에 대한 내성은 어디까지 생긴 것이냐. 이제 블러드 총재가 3.5% 얘기했잖아.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3.5%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옛날 같으면 초토화지. 초토화 됐어야 돼. 근데 초토화 안 됐잖아. 빅테크들을 버텼잖아. 왜?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 흐름과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즉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빅테크를 돈 못 버나요? 많이 벌지. 많이 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때문에 깠는데 아, 더 이상 깔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지장하게 됐느냐? 오늘이 그 단초일 것이냐? 아주 재미난 장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이 또 하나 그런 흐름들을 오늘 보여줄 것이고요.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냥 요즘에 스타트업 좀 하자. 라는 게 심정이지만 하루짜리로는 모른다는 말씀. 그러나 어쨌든 판세의 변화가 약간 읽어진 게 아주 재미난 시장이었다는 사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